많이 등에 업혀 살 땐 들려오던 그 노래들.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. 아버지 술 한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.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. 혹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. 전복 먹으러 갈래? 영탁. 참 좋은 날 이찬원. R&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.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. 임창정.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. 아버지 술 한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.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. 혹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. 전복 먹으러 갈래? 영탁. 참 좋은 날 이찬원. R&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.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. 임창정.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사랑은 얄미운 말인가. 우라머니 등에 업혀 살 땐 들려오던 그 노래들.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. 아버지 술 한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.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. 혹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. 전복 먹으러 갈래? 영탁. 참 좋은 날 이찬원. R&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.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. 임창정.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. 아버지 술 한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.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. 혹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. 전복 먹으러 갈래? 영탁. 참 좋은 날 이찬원. R&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.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. 임창정.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.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.
아버지 술 한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.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. 혹시 난 음악 센스는 남달라 전복 먹으러 갈래? 영탁 참 좋은 날 이찬원 R&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임창정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. 혹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 전복 먹으러 갈래? 영탁 참 좋은 날 이찬원 R&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임창정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. 혹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 전복 먹으러 갈래? 영탁 참 좋은 날 이찬원 R&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임창정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모두가 사랑하는 트로트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시면 단고 레파토리 음원 점수와 방송 점수 그리고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를 더해 선정된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. 혹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 전복 먹으러 갈래? 영탁 참 좋은 날 이찬원 R&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임창정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4월 둘째 주 더 트롯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